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문법 포인트 잡으러 가실 건데요. 자, 1번 밑줄은 translate이라는 동사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동사 자리의 밑줄일 때는 앞에 주어 동사가 어디있는지 먼저 찾는 게 기본입니다. 자, this가 주어고요. g i 가 동사입니다. 자, 이것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간목이죠. 자, 뭘 줬어요? 직목, country라는 통제권을 준 거예요. 자, 그 통제권은 food production 이라고 하는 음식 생산에 관한 통제권을 줬는데요. 자, 그리고 그것은 위치 관계 대명사죠. 자, 인턴은 연결어로 살짝 버려주시는 게더 우리가 보기가 좋죠. 자, 그러면 이 위치라고 하는 선행사는 앞에 있는 이 control of food production 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행사에 대한 동사, translate이 들어갔죠. 자, translate into는 함께 붙어서 바뀌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선행사는 control of production 이라는 단수죠. 그러니까 단수에 맞춰서 translate가 아니라 단수의 수일치에서 s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음식의 생산에 관한 통제력을 줬는데 자, 그것은 뭐로 바뀐다? political power라고 는 정치적 권력으로 바 길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실게요 자 2번의 밑줄도 리프트 동사라서 쌤이 주어 동사를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밑줄 앞에 표현이 and나 or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병렬이죠 그래서 이건 병렬로 푸시는 건데요 해석상 리프트라고 하는 동사랑 지금 걸리는 동사는 can run, run이 되겠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시면, 자, 여기는 또한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요. 자, 후 이하한 그런 여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후 이하는 여성의 특성 1번은 can run faster, 더 빨리 뛸수 있다라는 1번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 무거운 무게, 더 무거운 무게를 들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병렬로, end 아, 병렬로 can 조동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run과 동사 원형 lift가 되겠네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은 been excluded, BPP죠. 이건 보자마자, 그치, BPP는 무조건 수동태니, 어, 능동태니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동과 능동, 이 개념, 해석을 통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been PP에 지금 주어가 어디있어요 throughout history, 쌍컷만은 갖다 버리시는 게문법이서더 이롭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주어, women이 주어네요. 자, 그럼 이 여성들은요, have been excluded. 이렇게 연결되죠. 자, 여성들은 배제가 되어져 왔나요? 자, 뒤를 보니까 주로 뭐에서부터 배제가 되어있더라? 이런 직업에서부터 배제가 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여성들은요, 이런 직업으로부터 배제가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전치사 from이랑 연결돼 있죠. 이 여성들은요, 뭔가를 배제시킨 게 아니라, 이런 직업에서 배제를 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요, 보통 전치사랑 친하고요. 자, 수동태는 뒤에 바로 명사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명사 데려오지 않고 전치사랑 연결시켰습니다. 해석상으로도 여성들은 이런 직업들, 뭐 예를 들면 서치에즈, 성직자 이런 정치, 법적인 그런 직업들에서는 배제를 당해 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맞겠네요. 자 이제 4번으로 가실 건데요. 자 여기서 ing는 자 주어 동사 찾으러 가죠. 왜? 동사 비슷하게 생긴 투가 붙었거나 ing가 붙었거나 pp가 붙은 그런 동사 비슷한 유의 자리에 밑줄이 있을 때는 앞에 주어 동사를 찾으러 가는데 바로 while이 떴어요. 자 그럼 while은요 while 뒤에는 플러스 ING가 오면서, while ING,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는 동안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while engaging in, 이런 거에 참여를 하면서, 하드, r d manual labor 이라고 하는 이런 일에, 이런 이제 수작업 일에, 힘든 수작업 일에, 어, 우리가 간열를 하면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So, while ING 잘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실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워에, 어, 이수일치 해서, 이 소셜 파워가 주어 가 단수니까 이거 워즈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 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if를 잘 보시면 자, 만약에 내가 너라면 어떻게 영어를 하죠? If I were you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I was you 안 하자. 어, 그래서 가정법에는요 우리가 여기가 단수라도 우리 war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인 파워가 이렇게 divided 어,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면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이러는 수일치 w o r d 를꼭 따지지 않으시고 war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랬다면 여성들은 아마도 뭐 그거를 조금 더할 걸이라고 뭐 했을 수도 있더라라는 가정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우리 1번이었나요? 1번에 수일치 완전 틀렸죠? 그래서 1번만 S 넣어주는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